방울도 자 설명을 드리면요. 여러분들이 저는 방울을 잘안 쓰는데 방울을 사용할 때 제가 앞전에도 작은 쪽을 먼저 끼우면서 그 초리태 끝보기를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잘 보시면은 요 지금 모든 그 원투낚싯대 가이드가 이렇게 탑 가이드가 여기 좌측 우측이 있고 이렇게 날개 같은 게 그죠? 날개 같은 게 있고 중간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원줄이 이렇게 되면요.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볼래나 모르겠으면 여기 지금 그이맨 위에 작은 구멍과 이 핀도레를 그러니까 스냅도레를 요 좌측이나 우측 한쪽에다만 이렇게 두 곳을 연결을 하면은 이게 절대 터질 일이 없습니다. 원줄이.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그 스냅도레가 이탑 가이드에 맞지 않으면은 맞는 걸 찾으셔서 이렇게 개조를 한 방울을 달면 됩니다. 그래서 요 중간에 구멍과 이 좌측이나 우측에 요 날개 있는 이 가이드 날개에다가 이거를 스냅도레를 이렇게 끼우든 이렇게 두 개를 걸치면은 얘가 이렇게 여기밖에 못 움직이기 때문에 반대로 못 돌아가고요. 이렇게 못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좋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투척하는 걸 보여드려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미꾸라지 달았죠. 이렇게 미꾸라지 달고 자 이제 그 10번 낚싯대는 조금 제가 장타를 쳐야 되기 때문에 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래서 뭐 완전히 안 걸릴 수는 없지만요. 그래도 한쪽만 걸었을 때 이렇게 우리 그왜 저기 딱정 쏜다 그러죠? 딱정 딱딱 소리 나게 그죠?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걸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. 보셨죠? 이렇게 날아갑니다. 바닥 찍고 한번 한 2, 3m 끌고주고 세우고 됐죠.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 그 방울 다는 법 그렇게 하시면은 뭐 원줄이 터질 경우는 거의 잘안 생기니까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.